자, 오늘도 몸을 좀 가볍게 하고 호흡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가만히 몸에 어디 힘이 들어간 곳이 없나 관찰해 봅니다. 때로는 수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일상에서의 번잡한 마음들로 인해 몸이 경직되어 있는 채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수행을 잘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몸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 전에 내 마음이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 마음도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같이 점검하고 부드럽게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 머리부터 편안하게 힘을 풀면서 내려오겠습니다. 머리, 뒷목, 어깨, 다시 등, 허리, 배, 엉덩이, 다리까지 내려옵니다. 다시 천천히 다리부터 엉덩이, 허리, 등, 어깨, 뒷목, 머리 끝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며 올라옵니다. 자, 이제 호흡수행을 시작할 건데요. 때때로 수행 중에 즐거운 느낌, 희열, 어떤 편안한 느낌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만을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어떤 기준으로 또는 수행의 목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또는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또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제서야 드러나는 번뇌들로 인하여 수행을 할수록 괴로운 느낌이 오히려 더잘 느껴지고 더 커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함에 따라 호흡이 잘 머무름에 따라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행이 꼭 그래야 해, 꼭 그랬으면 하는 마음들은 오히려 왜 전과 같지 않지? 왜 그때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끝없는 불만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또 변하는 것이고 아,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르게 그리고 떨어져서
그저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그제서야 한층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도 지혜와 함께 점차 평온해지며, 호흡은 마치 괴로운 느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편안하듯이, 호흡도 편안해지고, 점차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호흡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괴로운 느낌이 오거나 즐거운 느낌이 오거나 그저 이것들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삼매와 지혜가 바르게 성장하리라. 우리의 삼매와 지혜가 바르게 성장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호흡 수행을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자, 수행을 잠깐 돌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마음이 호흡에 잘 머물렀는지,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들에 끌려다녔는지 반주해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과 감정들이 일어나서 호흡 수행을 방해했다면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렇게 호흡을 놓치고 끌려갔던 대상들 중에서 즐거운 느낌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묶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괴로운 느낌과 관련이 있는 대상들도 묶어 보십시오. 이런 즐거운 느낌과 관련이 있는 대상들을 따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는 괴로운 느낌과 관련된 대상들에 끌려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호흡 수행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만약에 즐거운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과 연관된 대상의 마음이 갔다가도 다시 그냥 그것은 어떤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일 뿐임을 알고 그저 호흡으로 돌아왔다면 또는 앞으로 그런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어떠하며 그것은 유익한 일입니까? 해로운 일입니까?
제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 또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일어나고 사라지겠지만 그것을 따라 마음을 놓칠 수도 있고 또는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은 느낌일 뿐임을 알고 호흡으로 또는 내 마음에 적절한 대상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일인지, 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되는 일인지 반주하면서 나에게 지혜롭고 유익한 길로 가리라. 나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 길로 가리라 하며 수행을 마칩니다.